테크핀이란 용어는 세계적 플랫폼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처음으로 사용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핀테크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IT 기술을 도입해 서비스를 향상시킨 거라면 테크핀은 IT 기업이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 마윈이 기존 금융사의 서비스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만든 용어였지만 이후 IT 기업들이 테크핀으로 영역을 활발히 확장해 나가는 신호탄이 되었죠. 핀테크를 넘어 테크핀이 대세가 된 세상. 제작진은 국내 테크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 플랫폼사를 찾았습니다. 2014년 9월 국내 최초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K사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지갑 없는 사회를 이끈 주역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결제하기. 이 업체가 간편 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단순 명료합니다. 사용자들의 평가 때문이었죠. 기존 결제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는 겁니다. 결제뿐 아니라 금융 전반적으로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좀 바꿀 수는 없으니까 모바일에서의 결제 불편함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단순한 인증 과정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 이 서비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이용한 인증 절차를 수차례 거쳐야 했는데요. 단 6자리의 비밀번호 또는 생체 인증만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한 이 서비스는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보안이란 명목으로 진행되는 각종 인증 과정의 피로감을 느끼던 소비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시스템이었죠. 업체에서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송금, 투자, 청구서 납부, 대출 비교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들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거침없는 행보가 가능한 데에는 플랫폼과 데이터, 그리고 기술력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존재합니다. 테크핀 기업은 일반 금융사에 비해 훨씬 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고객의 니즈 파악이 용이하다는 걸 의미하죠. 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고객의 니즈를 서비스로 실현시킬 수 있었던 기반은 탄탄한 플랫폼과 높은 수준의 기술력에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경험입니다. 네, 카페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금융으로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데에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확신을 갖고 모든 서비스에서 모바일 환경 안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저희는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이는 혁신의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다른 그런 IT 서비스와 같이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경험을 통해서 좋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